저 앞에 이거. 보라색 꽃은 진짜 신기해. 배가 고파서 새벽에 일어나고 밖에 나왔어요. 오늘도 흐리다. 숙소 앞에 이렇게 마켓이 열렸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낮에 구경 와봐야 되겠어. 스타벅스가 있고 건너편을 가고는 이제 러닝을 하나 봐요. 포장마차. 얘는 열매가 있네. 아침에 발견한 베쿠리남이랑 꼬리 부채하자. 엄청 커. 이거 내가 재료를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토근에 심어져 있고요. 아마 가게 테라스인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가게마다 가끔 이렇게 테라스가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게 꾸며주는 화분들이 있고요. 저기 뒤에도 야자 같은데 저거는. 무슨 야자인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야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약간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네. 베쿠리남 사이즈가 우리랑 달라요. 이게 여기는 보통 노멀한 사이즈겠지? 멜키스. 그 가게에 다 예쁜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풀. 꽃? 풀. 풀, 꽃, 풀.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뽑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혼자 꽃이 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막 뭐가 나오고 있고, 흙이 막 둘 쪽날쪽한 거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느낌이긴 한데, 여기 자기 혼자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기특해라. 잠자 소스? 엄마는 샌드위치 시켰고, 저는 오믈렛.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타코 같은데? 하여튼 우리의 첫 미국식 이건... 아침 식사. 뭐이? 마켓이 열렸어요. 여기 바로 앞에가 우리 숙소인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마켓이 열려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과일도 있고 꽃도 있어. 꽃도 있고 식물도 있네요. 와, 이런 선인장, 오, 선인장 꽃 핀 애들 나왔어. 스킨답소스 이렇게 물꽂이 해서 팔고 있고. 오호, 다육이. 한국에서 보던 거랑 다 똑같은 다육이야. 싱고니움, 스킨답서스 이런 애들. 이렇게 물꽂이. 그냥 뿌리만 꽂혀있는 애들도 있고, 돌이 같이 있는 애들도 있어. 안에 뭐 조개 껍데기도 있고, 돌도 있네. 똑같네, 한국이랑. 오, 보라색 꽃은 진짜 신기하다. 보라색 꽃은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의자에 벤치에도 이렇게 놔두고 팔아요. 마지나타. 그리고 얘는 봉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봉이 휘어졌어. 얘도 스킨. 얘는 $50. 얘는 벵갈 고무 나무. 무늬가 없는 그냥 일반 벵갈 같아요. 얘는 멜라니 고무 나무. 벌써 3포트, 4포트, 5포트 판매됐네. 몬스테라도 있어요. 근데 상태가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그냥 막 벌레 먹고 한 애들도 그냥 판매하네요. 마란타. 다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 이렇게. 잎도 막 엄청 건강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기 막 하엽 이런 것도 안 떼고 그냥 막 파네. 얘는 테이블 야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길에 그냥 포트를 놔두고 판매를 하네요. 알로카시아, 스파티 필름, 이런 산세베리아 종류, 몬스테라. 여기도 몬스테라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뒤에 레몬라인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크다. 크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나라는 거의 좀 키 작은 애들이 많고 큰 애들은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길에서 식물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의자에 있는 애들 너무 예뻐요. 뭔가 오손도손 모여있는 느낌? 이런 마켓 처음 와봅니다. 위에 나비란도 있어요. 역시 나비란은 한국이든 외국이든 걸어놓는 게 멋있는 여기 등산 밑에 선인장 다육이. 청솔! 청솔을 여기서 보다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구나. 결국 다 수입돼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아무래도 다 비슷한가 봐요. 다육이들 다글다글. 선인장도 있고요. 쟤는 뭔지 알 수 없는 입꼬지를 해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매하지? 알바! 귀여운 알바. 청솔. 알로에과의 식물들. 그리고 알로에. 선인장도 있어요. 이거 어제 마트에서 봤던 그 선인장 같은데 쟤는 자구를 떼서 저렇게 자국이 남은 것 같아요. 자국이 옆에 달리는데 떨어지거나 하면 자국이 남거든요. 이 포트는 꺼내다가 저기 꺾이겠다. 여기도 메이리. 메이리가 열매가 있어요. 여기 열매. 열매가 있고 풀도 있고. 얘는 합식이 되어 있는 예쁜 디자인 같아. 합식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합식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왠지 얘는 그냥 풀 같아. 다 다육이 합식 같은데 풀이 두 군데가 자란 것 같습니다. 풀일까 아니면 일부러 심은 걸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도 길에 이렇게 있어요. 야자. 역시 야자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으니까 높지도. 어디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워싱턴 DC의 식물 마켓. 식물 마켓은 아니고 파머스 마켓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식물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물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지금 할로윈이라서 호박을 저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는 호박도 사이즈가 완전 커요. 달라 달라. 그리고 뭐 먹거리 빵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커피 보드 카레. 커피 맛 보드 카레.
회사에 잠시 들렸는데 마당에 예쁘게 꽃이 심어져 있어. 그 여기는 지하실 같은 느낌. 아하. 아, 단풍나무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멋들어지는 나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분재로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 엄청 큰 게 여기 이렇게 길에 심어져 있어요. 날씨 좋아 오늘. 가다 보면 이렇게 할로윈데이 곳곳에 있어. 재밌다. 이런 걸 뭔가 생활화하는 게. 커피숍에 왔는데 짠! 베이커리 커피숍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단에 합식이 되어 있어. 밖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 안에서 보니까 예뻐서 여기 안에 있었고, 여기도 여러 가지 뭐 호야랑 스파티 필름이랑 이런 거, 여기도 여러 가지 식물이 합식되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라서, 여기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꽃이 또 같이 늘어지게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가게마다 테라스에 이렇게 플랜트 박스를 해두는 것 같아요. 예쁘다. Where did he get this hat? 백악관을 왔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엄청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펜스 너머로 보이는 저게 이제 백악관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진 찍는 게 답니다. 펜스 뒤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하. 더워? 네. 덥다 오늘 진짜. 공원이 되게 예뻐요. 저 건물 멋있다. 저 앞에 이거? 어. 오, 은행이다. 은행이래요. 여기는 이제 백악관 뒤로 가는 중. 여기는 진짜 뭔가 도시 같아. 어? 한국이나 똑같네. 버스킹 안 해, 버스킹.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선글라스랑 가져. 백악관. 이렇게 밑에 백묘구이랑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어. 가로수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예쁘네. 이렇게 도로에 예쁘게 심어져 있어요. 맹문동이 꽃이 펴서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도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완전 도시인데도. 하단이 다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식물이 같이 심어져 있어요. 주렁주렁 산나무 같은데 얘는. 굴뚝. 날씨가 너무 좋아. 먹었다. 왜 우리 막 이상한 거 먹으면 팔이 어. 집집마다 이렇게 꽃이 정원이 되어 있어요. 라벤더가 완전히 그냥 자연 그 자체. 대박. 이거 한국에도 있는 꽃인데 이 향기 되게 좋아요. Smell is very good. 없나? 응? 없어. 안 나네. In night. 어. 빈. 빈. 먹어. 어, 진짜? 일로우. 발코니에 앉아있어요. 여긴 집집마다 발코니가 있네요. 안녕, 귀여운 아기. 여기는 쪽파, 여기는 딸기. 맞은편 옆집 발코니도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는 꽃을 키우는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식물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아하하, 윌리야! 테라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엄마랑 동생은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윌리엄이랑 같이 윌로우랑 놀고 있어요. 아빠는 딥슬립 중. 어, 윌로우가 카메라를 알아보나 봐. 얘도 절 무서워하고 저도 얘를 무서워하고 서로 무서워하면서 어색하게 안겨있는 중. 아이 아이 윌로우 Do you want something soft to sit on? No, I'm okay. Yes, sir. Do you want napkins? Oh, you have the gloves? William, my honey alcohol 어때?